북한이 오물풍선을 다시 살포한 가운데 인천에선 의심신고가 한 건 접수됐습니다. 인천시는 24일 오후 9시 33분쯤 재난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다시 부양 중이라며 낙하물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이후 밤 11시 29분쯤 서구 원당동에서 오물풍선 의심신고 한 건이 접수됐습니다. 현장에 출동한 소방은 도로에 떨어져 있는 소량의 종이 잔여물을 확인하고 이를 군당국에 인계했습니다.